안녕하세요, 다이너. 안녕하세요, 다이나. 어? 오늘은 무엇을 할지 다이너 다이얼을 돌려서 알아볼까요? 자, 그럼 돌려봐요. 와, 월드컵 경기에 나오는 깃발에 대해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깃발을 가지고 하죠. 축구장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럼 어서 가보죠, 다이너, 다이나. 안녕하세요, 다이너, 다이나. 잘 도착했네요. 아, 월드컵 개막식에 참여하는 놀이를 한다고요? 정말 재밌겠어요. 친구들, 그거 알아요? 지금이 월드컵 출전 국가들의 깃발을 배울 수 있는 멋진 찬스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같이 해봐요. 자, 첫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와우, 어떻게 알았죠, 다이나? 맞았어요. 바로 러시아예요. 잘했어요, 다이나. 그게 바로 러시아의 깃발이에요. 좋아요, 친구들. 이제 월드컵에서 여러 번 우승한 나라를 찾아볼게요. 어떤 나라인지 맞출 수 있나요? 아, 이탈리아는 아니에요. 스웨덴과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찾고 있는 나라는 바로 브라질이에요. 맞아요. 바로 그게 브라질 깃발이에요.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고요. 그곳에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멋진 축구팀이 있어요. 잘했어요. 바로 이집트죠. 잘했어요, 다이너.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북미에 있는 나라 중 미국과 국경을 나눈 나라는 어디일까요? 괜찮아요. 조금 어려웠어요. 그 나라는 바로 멕시코예요. 남아있는 깃발이 많이 없죠. 좋아요. 그게 바로 멕시코 깃발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인도양에 위치한 나라를 맞춰볼게요. 마지막으로 남은 깃발이죠. 바로 그거죠. 자, 이 깃발은 어느 나라일까요? 맞았어요. 바로 호주예요. 잘했어요. 오늘 배운 깃발은 여기까지예요. 함께 행진하면서 놀아볼까요? 행사숙녀 여러분, 2018년 월드컵 개막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전하는 국가들을 소개할게요. 월드컵 주최국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나라 브라질. 세 번째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 이집트입니다. 전체 국가 중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 박수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도양에서 온 우리의 친구죠. 다섯 번째 월드컵에 출전하는 호주입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